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잘 걷어가고 이거 신청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모님, 직계가족의 재산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신청이 간편한 1월 20일부터 나오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전대차, 임대주택에 살아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받는 주거급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주거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서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주거 형태,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입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였고 2023년에는 47%였다가 24년 올해는 신청 자격이 48%로 확대되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 정도씩 확대가 되고 있어서 크게 느껴질 정도로 체감은 어렵지만 앞으로 50%까지 인상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 혜택을 받을 기준이 아니더라도 매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23년도보다 올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어서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최대 2만 7천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금액은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3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 5인 가구 321만 3,953원, 6인 가구 365만 6,817원입니다. 가구 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은 1급지, 경기 인천이 2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고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료와 기준 임차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광역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21만 6천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6만 원 월세를 산다? 그러면 16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가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와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위한 금액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경보수 3년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거급여에 선정이 된다면 매달 20일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보다 월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이 되었고 소득 기준은 완화된 만큼 기존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셔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